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KBS 6시 내 고향 청산의 살리라가 촬영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홍천 이신선 농장의 농산물 저온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어제는 야외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 안에 내부에서도 촬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촬영되는 KBS 6시 내 고향 청산의 살리라는 다른 방송 내용과 달리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귀농을 해서 올해 이제 9년차 농업인인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른 농가와 달리 농사 활동도 하지만은 농산물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봄철에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한 모종을 이제 육묘했다가 본포에 심어서 재배하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봄에 생산되는 산나물, 여름철 농작물 관리, 그리고 가을철에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1년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생산도 하지만은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도 올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에 노력을 많이 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KBS 6시 내 고향 청산의 살리라에서는 살면서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방송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생산을 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인데요. 많은 농가에서는 농사만 짓지 홍보라든지 판매에 그렇게 큰 힘을 쏟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은 판매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농산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산나물이 다 판매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곰치라든지 취나물 좀 일부가 남아있고요. 단오조를 전후해서 인기 있는 산나물인 수리치나물을 이제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판매 시기가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오늘도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가 개고 나면은 얼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4시쯤 일어났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시각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 오갈피나무 성장기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가시오갈피나 다른 농작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인기 있는 홍천철 옥수수, 미흑철 옥수수가 재배된 지역인데요. 이 옥수수는 직접 파종을 한 옥수수 재배 방법을 이용해서 올해 미흑철 옥수수를 수확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의 창고는 홍천 이신선 농장의 농산물 저장 창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저장 가능한 것은 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비닐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인기 식재료로 쓰고 또 사철 식재료로 쓸 수 있는 무청 시래기 건조 덕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는 홍천 찰옥수수, 미흑찰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서편 지역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야지!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의 아침 영상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